안녕하세요. 연일촌 로미언입니다. 35살 여자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35살, 만 33살 여자야. 일은 안정적인 편, 성격은 긍정적, 합리적. 존예까진 아니어도 어디 가서 외모가 떨어진다는 말은 안 들어봤어. 마른 편, 동안, 어른들한테 싹싹함. 그래서 그런지 직장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본인 가족 소개시켜준다는 적도 몇번 있었음. 근데 나는 다 거절했음. 왜냐면 20대 후반에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생각은 자연스럽게 접게 되었고, 이제 집안 문제 정리되어가는 중인데, 원래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나라 마음이 씁쓸하다.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 먹으면 결혼이나 연애는 포기해야 한다는 글들도 많고, 내 조건은 너무 하위라 괜히 부모님 원망도 조금 했다가, 그러면 안 되지 했다가, 비공개로 글이라도 써보고 싶어서 써봐. 진짜 욕심 많이 안 내고 평범하게 예쁜 가정 꾸리고 살고 싶었는데 슬프다. 집안 사정이 안 좋은 이유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었고, 사기로 인해서 빚이 생기고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당시에 자기가 도와드리면서 모은 돈을 드리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후 3년 정도 미성년자인 동생들, 조부모님,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저한테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갚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네요. 다행히 건강은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되시어 한시름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건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성실한 그런 장녀인 것 같은데, 20대에서 30대 초반, 중반 거의 될 때까지도 부모님의 어떤 빚이나 생계, 동생들 책임지느라 연애도 거의 못해보고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갔다는 거죠. 이번에 나는 솔로 19기 봐도 거기 나온 이제 못쏠 남자분이 10년 넘게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아예 연애를 못했었고, 회사 끝나면 아버지와 하루씩 교대하면서 병원에서 간병을 직접 다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확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잖아요. 뭐 이게 노처녀라고 해서, 노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따지고 즐기다가 못간게 아니고, 가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을 또 밖에서는 말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할 집안 사정, 뭐 부모님 대출금, 뭐 사업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벌어서 갚아주고, 또 대출이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경우에는 그 대출 갚는다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30대 중반이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사실 이글 쓰신 분은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어 가는 시점이다. 그리고 만 33살이다 했을 때는 뭐 올해 진짜 서둘러 가지고 빨리 뭐 짝을 찾아서 결혼한다면, 결혼, 임신, 출산 35살 안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인데, 여기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놔버리는 순간 진짜 이제 30대 후반으로 바로 확 넘어가 버리고, 30대 후반 여자가 짝을 찾으려면 대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도 나이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내가 뭐 집안이 이렇고 지금 대출이 얼마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보다 본인의 나이, 가임기, 건강,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뭐 대출 다 끝나고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된 후에 누구를 만나고 싶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좀 대출금이 남아있고 아직 좀 힘들더라도 한번 짝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뭐 소개팅을 하든 뭐 모임에 나가보든 마지막 기회다 하고 1년, 2년 정도 노력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면 거기서 정말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천천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하도 게시글이 포기해라, 어차피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지레 또 겁을 먹고 아예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35살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볼 만하다. 3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아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야 30대 후반에 내가 계속 뭐 혼자라도 후회가 덜하지,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몇년 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처럼 본인의 가족을 소개시켜준다고 한다. 직장 사람들이. 그러면 상당히 인성이 좋은 분이에요. 저도 주변 봤을 때, 아, 진짜, 인성 괜찮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품적으로 정말 괜찮은 여자분들은요. 동호회 같은 거안 하고 직장, 집, 뭐 이런 데만 다녀도요. 일단 직장 선배들이 가만히 안 두고요. 자기 남동생 만나봐라. 소개팅 한번 꼭 해봐라.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주변에서 붙잡고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본인이 생각이 없었지만 주변에서 가족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인성이 괜찮은 분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숨어 있지 마시고 1, 2년 정도 찾아보시고 본인이랑 사정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분 만나시면 자연스럽게 금방 결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사실 집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집안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다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또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미혼 상태일 때는 집안이랑 나랑 너무 긴밀히 연결돼 있으니까 뭐 돈도 다 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이럴수록 오히려 결혼을 해서 나도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원가족, 부모님과도 서서히 멀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앞으로의 내 인생도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부모님께서도 나한테 대놓고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30대 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원가족에 너무 매몰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내 짝을 찾아서 내 가정을 이루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확실히 독립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힘내요, 누나. 그동안 고생 많았을 거예요. 우리 집도 시골 쪽이라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거를 차근차근 묵묵히 견디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느새 그게 내 모습이자 가장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얻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원망을 1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힘든 일 견디며 싸워온 게 누나의 매력이 될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결혼은 조건이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랑 하는 거야. 주변 말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너 거야. 고생했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처음부터 시작해도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돈은 결혼하고 같이 벌면 더 빨리 모으고 집, 차, 자산 형성하기 좋다. 그리고 확실히 결혼 전에 좀 고생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드려보고 집안도 좀 일으켜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요, 경제적인 관념, 또 목표의식, 또 성실함, 이런 게그 또래들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나이만 어리지, 그러니까 마인드가 진짜 40대, 50대 가장 같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맞벌이에서 금방 또 일으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 분 있었거든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분이 좀 방향을 못 잡거나 할때 방향도 잘 잡아주고 또 남자분이 벌어온 돈을 아끼기도 잘 아끼지만 잘 모으고 불리고 그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언니들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런 분들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만 33살 사연자분도 그렇게 결혼 생활 잘 해나가실 분 같아요. 혹시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 있다면 조금 용기를 가지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